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사실 코로나, 개학, 수업 이런 관련 방송 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사건이 생깁니다. 3월 31일 오전 교육부는 4월 9일까지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9일부터 이제 고3, 중3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고요. 수능도 2주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라며 이제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아주 근심 걱정이 막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고3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더 늘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고3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애는 어떡하냐 하는 이메일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메일도 처리할 겸 오늘 주제는 4월 9일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그리고 수능 연기, 고3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리고 별도로 9월 학기제에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확진자가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한데 해외에서 입국한 감염자,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리얼미터랑 갤럽에다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부적절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4월 6일 개학이 부적절하다고 다들 생각하시니까 온라인 개학을 결정을 했는데 더 미룰 순 없고, 그래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자, 이 표 보시면 일단은 4월 6일에는 못합니다. 6, 7, 8일까지는 휴업 3일 더 하고요. 4월 9일부터 10일 이렇게 해서 고3, 중3이 먼저 적응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죠. 4월 13일, 15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해놓고 4월 16일, 17일 주가 되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같이 들어와서 적응 기간도 갖고 4월 20일부터는 전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순차적으로 계단처럼 온라인 개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개학하는 요 부분은 수업 일수에서 수업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이제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유치원을 온라인 개학하긴 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게 지금 컴퓨터를 사러 가야 하나? 집에 애가 둘인데 노트북이 둘이어야 되나? 노트북 살려면 뭘 사야 되지? 뭐 지금 데스크탑이 있는데 웹캠만 사도 되나? 마이크도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지금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학교랑 학원, 좀 대형 학원에서는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30명 정도 되니까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렉도 되게 심하고 튕김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얌전하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에서 뭐 아무리 많아봐야 20명 절대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30명이고 애들이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카메라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요, 컴이 이상해서 제접할게요, 막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한테 쓰고 있는데 대학생들인데도 강의 켜놓고 딴짓 하는 게 막 보여요. 조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아마 화상 연동 방식을 온라인 수업에 이렇게 사용하는 학교는 굉장히 드물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교육감님들 화상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프리카나 유튜브 라이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아이들이 채팅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이죠. 게다가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브리핑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쌍방향 소통하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주시고 아이들이 시간 내에 완수하는 이제 과제 제시형이나 아니면은 EBS에 있는 강의를 딱 집어주시고 이거 어떻게 몇 강 몇 강까지 언제까지 수업 들은 거를 인증해라 해가지고 인증샷을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는 강의 제시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뭐 안양이나 이제 뭐 아니면은 분당 아니면은 목동 아니면은 중계 이런 동네 학교들, 일산, 김포 이런 데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집에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이 있냐, 스마트폰은 있냐, 타블렛이 있냐, 뭐 기타 등등 많이 여쭤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상황에 맞춰서 많이 준비하실 것 같아요. 학교 따라 다 다를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도 이제 교사 일선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틀은 없는 것 같고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거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매번 하는 강의인데 똑같은 형식의 강의인데도 온라인으로 하려고 되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왠지 옆에서 부모님들도 괜히 보고 계실 것 같고 왠지 말의 수위도 되게 조정하게 되고 평소보다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 현직 교사님들 되게 훌륭하시니까 잘 해내실 것이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수능 연기입니다. 수능. 네, 2020년 고3 일정을 쭉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은 이제 12월 3일로 2주를 연기했어요. 제가 표를 띄워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이제 전체 일정이 다 연기됐습니다.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똑같은데 이제 변경된 걸 보면은 9월 16일로 이렇게 2주가 넘어갔죠.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넘어갔고요. 그리고 수능 일정도 12월 3일로 넘어갔고 성적 통지도 2주 더 해서 대부분의 수시 정시 다 포함해서 일정이 다 2주 정도씩 뒤로 넘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교협에서 4월 중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해요. 지금 몇몇 언론에서 어머님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모의고사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언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3월 모의고사는 이미 출제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미 냈어요. 이미 냈으니까 개학을 하면 적절한 시기에 볼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3월 모의고사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도 그거에 맞춰서 나왔고 그래서 모의고사 일정 확인해 보시면요. 4월 17일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게 원래는 3월에 보던 거예요. 그리고 5월 7일에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게 원래 4월에 보던 거고요. 그리고 6월 18일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6월 4일에 보던 건데 딱 14일, 정확하게 14일을 미뤘죠. 2주를 미뤘고 이제 남은 거는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 7월 8일에 보는 거랑 평가원 모의고사 9월 2일,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10월 13일인데 아마도 이것도 2주 정도 미루겠죠. 그러면 예상이 아마 7월 22일, 9월 16일, 10월 27일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될 것 같고 네, 이건 예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원래는 11월 19일이었는데 12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모의고사가 미뤄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뭐 걱정이 많으신데 물론 이제 예상되는 걱정 포인트는 고3의 중간 기말고사 일정과 모의고사가 겹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고3이잖아요. 시험을 많이 보는 건 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최상위권, 그러니까 1등급 중에 1등급들이야 주요 과목 빼고도 막 다 내신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아니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96%죠. 1등급 빼면 그 학생들은 거의 주요 과목 내신을 할 거고 주요 과목은 수능 연계되는 수능 특강을 가지고 내신을 내시는데 내신과 모의고사가 겹치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되는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3의 전체 일정은 2주 정도 뒤로 밀린다. 2, 3주 정도.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큰 혼선인가? 큰 페널티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지금 3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잘 못하고 보낸 고3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겐 큰 페널티입니다. 아니 선생님, 어차피 재수생도 3월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페널티에 대해서는 일단 9월 학기제를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즘 떠오르고 있는 9월 학기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9월 학기제에 대해서 김경수 도지사를 포함하여 주요 언론사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토론도 했고요. 일단 뭐 좋은 점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 빼고 다 9월 학기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 나가거나 해외 학생이 들어올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거대한 시류에 편승한다? 근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고3들이 청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고3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9월 학기제입니다. 일단은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생각해봅시다. 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개강 중이에요. 9월 학기제 하면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요즘에 반수가 유행인데 반수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내가 재수를 한다 해도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더 잘 나올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반수를 하는 건데
지금 온라인 수업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수험 공부하기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냥 온라인 수업이야 대충 켜놓고 수험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이 고3 학생들보다 불리한 지점이 몇 개 있는데 일단 모의고사에 많이 못 보는 거. 근데 이건 지금 둘 다 못 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학교는 보통 통학할 때 한두 시간씩 걸리죠. 그 한두 시간씩 지쳐가면서 통학하면서 학교 수업 듣고 와서 또 수험 공부를 하는 게 힘드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4시간 동안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 켜놓고 온라인 수업하고 있다고요. 수능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학기제가 되면 아마 반수생이나 반수생이 이제 통수생이 돼버리는 거죠. 통재수생이. 이렇게 되면 재수학원들 돈 버는 소리 지금 막 들리지 않습니까? 재수학원들 난리 날 거고 고3들은 다 폭망입니다. 재수생들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금 고3은 어떻습니까? 학교도 못 갑니다. 학원도 못 가요. 경험도 없어요. 이 학생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당연히 고3들한테 공정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 이 9월 학기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꾸 고3의 9월 학기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고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3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고3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월에 공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한 고3들의 페널티 그런 게 있을까요? 고3 학생들 요즘 막 돌아다니는 학생 자꾸 물어보면 학원에서 잘하고 있냐? 그러면은 선생님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재수생들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재수생들 안 돌아다니네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은 이게 다른 점이에요. 고3들은 지금 되게 어려운 와중에 나름대로 하고 있고 재수생들은 굉장히 노련합니다.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원래 이 친구들은 혼자 공부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공부에 결손이 적은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반수생들은 1학기는 학교 다니느라 수험 공부하기 어렵고 6월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데 지금 3월 한 달 동안 고3들이 반수생에 비해서 뭘 더 했습니까? 현역 고3들이 반수생에 대해서 뭐 더한 게 있나요? 오히려 반수생들이 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기숙학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윈터스쿨이라고 겨울에 이제 기숙학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있죠. 기숙학원은 휴원을 안 했어요. 2월에 구정 끝나고 그 2월 말부터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기숙학원에서 공문을 돌렸어요. 어머님 애 데리고 가실래요? 아니면 기숙학원에 묶어 놓으실래요? 기숙학원 자체에 격리돼 있었던 거죠. 기숙학원 전체가. 대부분의 기숙학원이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기숙학원은 여러분들은 기숙학원 생각도 못했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을 다 기숙학원 스케줄로 보냈어요. 엄청난 정시 스케줄을 달렸다고요. 이 친구들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학생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고3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고3은 수능 특강이죠.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도 수능 특강 없는 학생이 있어요. 전권이 다 구비돼야 돼요. 전권이 다 구비돼야 되는데 만약에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보셨는데 애 책꽂이를 딱 봤더니 수능 특강 펭수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없어요. 왜 안 샀냐 너는 막 이러지 마시고 일단 사주세요. 온라인으로 그냥 싹 다 구매하시고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1, 2등급은 수시로 합격할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 수능특강 다 외울 기세로 막 하거든요. 재수생들은 수능특강을 7바퀴 돌 작정을 한대요. 보통은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특강은 원래 한 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저희 반 학생들은 제가 3권 사게 하거든요. 한 권은 학교에서 풀고 한 권은 저랑 풀고 마지막 한 권은 이제 막판에 틀린 문제만 다시 푸는 용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특강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수능특강 좀 열심히 하시고 그 6등급 이하 친구들은 제가 저번에 Q&A 영상에 올렸듯이 좀 전략적으로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해서 수능특강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3에 대해서 규칙적인 생활, 아침에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죠. 저도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1, 2등급 학생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해요. 막 열심히 하고 있어, 알아서. 어머님들 걱정 안 돼.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는 이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지켜봐주지도 않는데 뭐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수능특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대략 80, 70%의 학생들은 이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친구들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고3 학생들 진짜 하고 싶다, 자기가. 그러면 핸드폰을 끄고 자기 방이나 집에 있는 시계를 다 제거해버리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나머지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어휴 졸려, 잠깐 자고. 배고파, 어휴 배고프네, 잠깐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더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또 학원 강사님들, 부모님들, 또 학생분들, 아, 왜 내가 고3일 때, 왜 우리 아이가 고3일 때 이런 일이, 또 왜 내가 선생일 때, 왜 내가 강사일 때 이런 일이, 이러지 않으시고 좀 앞으로도 또 올 수 있는 미래를 잘 준비한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들은 좀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2주씩 밀린 거예요. 2주씩 밀린 거니까. 막상 여러분들 오프라인 계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습할 시간 없다고 또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간 모두를 활용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첨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하루에 출퇴근을 한 140km에서 150km 정도 하거든요. 서울을 이렇게 빙 돌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나 뭐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나 길가에 보면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더라고요. 잠깐 차를 세우고 막 사진이라도 좀 찍고 싶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날씨도 되게 좋고 요즘에 길에 나가면은 마스크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꽃 구경 나오신 분들, 나들이 나오신 분들 정말 많은데, 제가 조금이라도 학생들을 눈앞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몇 주만 더 힘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봤고 또 앞으로 볼 봄인데, 이 2020년 봄만큼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양보합시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고무톡톡이었습니다.